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, 영덕 오일장 등 경북 도내 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. 행자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과 시장 상임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한시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으며 교통경찰과 주정차 관리 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. 한편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